오늘 2024년 3월 27일자 아이뉴스 24 기사에서 나의 정치 코멘트로서 인요한이 조국 이재명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라는 기사가 나왔군요. 본 기사에서 인요한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두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직격탄을 던졌는데요. 민주주의 정권 심판을 앞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공공연히 주장하자 이를 쏘아붙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아주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그 심정인데 나의 개인적 주장으로 인요한의 주장에 적극 동의를 하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윤석열, 현대 대통령까지 모두 권좌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게 유예가 같아버렸어요.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옛날에 국민의힘당도 문재인 정치 잘하고 있을 때도 뭐 탄핵한다. 마지막 임기 말까지도 탄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병폐예요. 정치인들의 병폐. 왜 멀쩡히 있는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들을 민주당이 또 집권하면 국민의힘당에 뽑은 대통령을 가지고 탄핵하자고 그러고 또 이제 또 민주당이 또 이렇게 집권할 때는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그러고 뭐 탄핵할 필요가 없는 사람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갖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임요한 씨가 이렇게 국민 미래 선거 대표 위원장을 맡았네요. 이분이 그 말한 주장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해요. 미재민이나 조국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은 것 맞아요. 정치가 무슨 원수 갚기 위해서 자신의 보복을 하기 위한 권좌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도피처로서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처로서 그게 민주당이란 게 뿌리가 전통적으로 김대중 때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참 길게 뻗어나온 역사가 있는 그 당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범법자를 갖다가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런 민주당 도구로 전락해서 더불어민주당 본래 뿌리 근원을 이미 버리고 떠났으며 개인의 정치적 도구와 그런 군단으로 바뀌었다고 참 염려하게 됩니다. 참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현재 대통령을 그 국민이 내가 뽑았든 네가 뽑았든 아무튼 뽑았으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끝까지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면 온 국민이 여야 합쳐서 그걸 난국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뭐 그냥 뽑아내리고 갖다 폄하시키고 해외 언론에다가 갖다 터뜨려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국회의원이 자기들 무슨 보복하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이 될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인요한 씨의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민주주의도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동감하면서 또 민주당 또 이들이 또 현 대통령을 뭐 탄핵하자라고 탄핵 운운하는 것도 참 볼장사놓고 참 무지한 소치라고 봐요. 정말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더불어민주당만 욕할 것도 아니에요. 아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 임기까지 탄핵한다고 얼마나 그래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권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앞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런 당들은 대통령 지금 현직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자마자 하는 당들은 뽑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3월 20일
7일자 아이뉴스 24 기사에서 인요한이 조국 이재명은 민주주의도 모른다라는 기사를 보고 코멘트를 했습니다.